압박 좋죠? 어? 죽진 않겠네. 오 성공! 야 꿍! 힐 좋습니다. 힐 3, 지금 힐 3레벨을 지금 힐이 되게 많이 차요. 네, 힐 꽤 찹니다. 3 정도만 찍어주고 이렇게 라인이 힘들 때는 사실 뭐 상대가 케이틀린이나 이럴 때 많이 찍는데 지금 쓰레시가 꽤 견제를 많이 해서 힐 3레벨 정도 찍어주면 좋다고 시청자가 그랬어요. 아~ 시청자에게서 모든 정보를 배웁니다. 근데 그 되게 중요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뭐가 왔나봐요. 랜턴을 뒤에다 꽂은 거 보니까 뭐가 왔나? 자르반 식성경인가? 내가 길을 알아. 근데 좋습니다. 곧 6레벨, 아 6레벨 되려면 좀 멀었군요. 아마 전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이득이죠. CS도 거의 비슷하고. 어. 자르반, 아 잘 피하는데요? 네, 자르반 미드. 베인 잘하는데요? 베인님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지켜주기만 하면 돼. 어?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거? 랜턴 못 탔어요 그레이브즈가. 네, 밀어가지고 멀어서. 의도하신 거죠? 오 전멸까지 탈진. 이야 때리고 오 부시 와드 오 밀고 여기, 이야 베인이 여기요 때리고 궁 맞고. 제가 아, 너무 오버플레이했네. 아니 되게 아쉬웠어. 되게 잘했어. 되게 잘했어. 되게 잘했어 방금. 아니야 아니야 쓰레시나 할 거야. 이거 너무 오버한 거야. 어 아 쓰레쉬가 이게 중간 6레벨 7레벨이라서 궁이 입구 업 차이가 좀 컸네요. 네. 아, 뭐 또 모르고 들어가서 망했네요. 근데 형이 방금 이 쓰레쉬 안 밀었으면 랜턴 타고 그레이브즈가 넘어와서 그냥 베인 바로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형이 그것 때문에 못 타고 넘어왔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민 거긴 한데 그냥 쓰레쉬나 계속 때릴 걸 너무 욕심부렸네요. 왜 쓰신 거예요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아, 나 뭐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네, 아니에요. 추가 효과 뭐 그런 거 아니죠? 추가 효과가 있긴 한데. 여, 아무 관계 없죠? 이 속, 네. 이 속도 하는 데는. 잘못 누른 거예요. 잘못 누른 건가요? 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자르반이 잘하는데요, 상대가? 큰일 났네. 내가 길을 알아. 자크가 나왔네. 아, 여기 왜 그래. 저거 참 어이없는 얘기죠. 자기도 여기 있으면서. 아. 찔리는데요? 남녀 같지 않아서 이제서 뭐 실론즈들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같이 있으면서 네. 같이 서치 됐으면서 이래서 뭐 오픽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드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어 핑아 용 앞에는 네 상대 정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용 타이밍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아닌데 그냥 박은 건데. 아 그래요? 다 박더라고 저기다가. CS 못 먹게. 더블 Q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그런 건가요? 네 한번 딱 띄워서 베인이 몇 대 때려가지고 아. 딜교환 좀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알리스타가 6레벨 되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딜교환 자체가. 그렇죠 이제 저를 샷불리 땡겨서는 안 됩니다. 어 궁이 있기 때문에 밖에 피자 온 것 같은데 잠깐 봐주시겠어요 스탬프는? 6레벨 됐죠? 네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네요. 네. 하나 더 먹으면 스네시가 잘하네요 저보다. 날 막지 못해. 이럴 땐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네, 6레벨 됐죠? 네. 이젠 달라집니다. 자, 용 앞에 와드가 있지만 거기까지 지금 와드를 지울 생 없고 그부 8레벨이네. 와. 네 그부가 잘 컸어요. 지우고 오죠. 네. 자크가 온 타이밍. 네. 어이 진짜 지우고 알리 없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 지우러 가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정글이 올 그런 게 없다. 심리전을 거는 건데 어, 심리전까지. 네. 어, 근데 잠깐 돌아왔어요. 타이밍 좋아요. 잠깐 잘 돌아왔어요, 지금. 왔다 지워진 그 타이밍 왔어요. 아, 이거 친 것 같은데? 내가 길을 알아. 갔네요, 집에. 힐은 좋고. 어? 안 갔네? 갔어요. 와드 있네, 여기에. 아, 지금 열받았어. 아, 왜 이렇게 아프냐. BF의 곡괭이 무한의 대군 가려나 보다. 야, 요즘에 그 부가 꿀이네요. 아, 좋아요. 대장각. 어? 궁쓰고 엄포만 넣는 거죠. 오지 말라고. 그렇죠. 덤비면 그냥 큐 때려버린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가 저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런 말 들어도 좀 그런데 비읍시읍 작전? 예, 뭐 좋은 말로 호구 작전 하죠. 예. 트롤 작전 뭐 이런 걸로.
한 방에 그냥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는 거죠 한 방에. 미드 좋고요. 지금 불리한 거 같지만 의외로 다른 라인에서 나쁘지 않게 지금 팽팽하게 하고 어차피 배 있는 캐리온 체프니까 네, 타면 됩니다. 사용성도 피했고 이게 딜교를 안 거는 게 낫겠어요. 버티는 쪽으로. 네. 집에 가면 시야속도 나오고 좋습니다. CS가 베인이 84개, 그부가 96개. 얼마 차이 나요? 10개밖에 안 나요? 10개 차이에 뭐 키를 좀 그부가 먹어서 아이템 자체는 그부가 더 좋겠지만 한타에서 확실히 베인이 잘 지켜주기만 하면 그쵸. 제가 한타를 잘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타를 잘하신다고. 라인전보다 한타를 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공감하신다면 당신도 실론즈. 네.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한타는 잘하잖아요. 그럼요. 사실 뭐 마리아 금장 주우빵 어. 아니 끌려가도 사실 지금 딱히 할게 없어. 알리스타라서. 그렇죠. 끌면 감사죠. 오면 그냥 지금 전면도 있어서 이제는 추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아 실패할 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실패할 것 같아요. 네. 아니 형 실력 정도면 충분히 실패할 일이 없어요. 이대로 흘러갑시다. 어 미드 어. 아 자르반이 너무 매섭게 해가지고. 네, 자르반이 잘하네요. 자크가 약간 멘탈이 망가지려고 그러는데요? 네. 호응하면 안 됩니다. 자크님 힘내세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계속 말만 길어져. 너무 약 올리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네. 이거. 그레이브스가 무리할 때 그때 플래시 QW로. 무리할 때? 네. 무리를 안 하네. 굉장히 냉정한 녀석인데? 되게 안 좋은 거라네요. 날 막지 못해. 오프시로? 상성구? 어차피 힐 한번 있으니까 힐 한번 쓰면 되니까 네. 금방 차죠. 타워랑 너무 멀어서 무리할 필요 없어. 미드도 안 보이거든요. 어 미드도 안 보이고 오, 이런 거 체크하시네요. 가끔 봅니다. 아 이제 보이네요 미드. 데이님이 참 멘탈이 좋으세요. 솔직히 내가 서포트를 한 것도 없는데 와드나 박았을 뿐인데 힘들 텐데 내색 안 하고. 저 아 길게 안 못해 막 이러는데 나는.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냐고 막 이러는데. 네 맞아요. 그럼 안 되는구나. 근데 당구님도 말로만 하잖아요. 채팅 안 하고. 방송 아니세요? 오 잘 피했고요 상성도. 아 잘해. 개인 움직임 좋아요. 와 살아 있어요. 네. 희망이 있어요 이거. 네. 그 피드스틱 있잖아요. 미드 피들이에요. 한타 좋아. 그쵸 자크도 있고. 자크도 있고. 저기 니달립니다 니달림. 오. 이건 살죠. 네, 아 선거 좋고요. 그리고 아, 나이스 플레이. 잘한다. 위험한데 이제. 궁인이 있어서 괜찮을 거야. 탈진도 있고. 탈진 너무 없어서. 이 정도면 다이브에도 빨리 맞을 것 같은데. 위험해요. 들어갑니다. 나이스. 오. 오오오! 아, 오! 스레시. 잡았다. 나이스! 영팀 잡았네요. 뭐야? 탈진을 걸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 탈진을 못 걸었구나. 그거한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 오, 루비 샤석은 안 가시고 바로 신발! 자크! 좋아요! 정확! 바운스! 나이스! 벤 어시까지! 이건 도망가면 되죠, 그냥. 좋습니다. 패시브도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 도망가야 돼. 타워가 없나? 타워가 없구나. 신발 미리 사셨으면은 이제 지금 출발했을 텐데. 아 잘못 샀다.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 아 이거는 자크가 약간 좀 방심을 했네요. 그쵸? 오 큰일 났다. 베인이 약간 자극했어요 자크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지 그냥. 자극했어요. 아 실수했단 걸 눈치챘어요. 그 봐요 말 한번 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노노야 그냥 베인이 네. 아차 싶으니까 노노했네. 형은 이럴 때 그냥 중재. 아니요. 가만히 그냥. 전 옛날에 중재했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 오 피가 아 이거 피가는 버렸다. 처치했습니다. 안 주고 가네?
드래곤 타이밍을 어쨌든 알았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17분 44초니까 다음 타이밍은 이런 거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게 17분에 잠깐만요. 17분 40초에 먹었어요. 23초에 그렇지. 아 좋네. 알람이 알람. 아 제가 드래곤 타이밍 모르는 게 아니고 23분 37초. 야 정확하네. 네. 굳이 알 필요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밀어요. 2337. 지금 타이밍 좋죠? 집 가고 미드도 니닥이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밀 수 네. 있습니다. 아, 무랑금 나왔어요? 두배 차이네. 킬 대시 두배 차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누가 먹었냐가 중요한데 아마 짤리가 좀 먹었어. 오? 좋아요? 아, 따라하기가 이속이 좀. 어? 잡았다. 밀고. 저거. 네? 저를 쳐다보시고 뛰어. 나 부르길래. 미국 꽝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자르반한테 꽝 하려고. 아, 자르반 오는 걸 보고. 네. 아꼈는데. 어차피 여기서 미국 꽝 할 필요가 없어. 오, 자크! 자크도 죽나요? 기동력 장화. 네. 원래 빨간 시야성 많이 보는. 어. 피를 궁 써주면 좋겠네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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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이 자리 잡고. 어? 점멸 도망. 아. 잡았어요. 니가 잡았어. 몰라. 이거 몰라. 형이 빨리 가면 몰라. 빨리 가면 도와줘 자크야. 잡았어. 궁. 아. 대박. 형 가면 돼, 형이 가면 돼요. 형이 끝내버려요. 꿍! 꽝! 이야! 이야! 잡았어요, 베이킹! 잡아, 잡을 수 있어. 전멸? 벽궁. 잡았어. 기동력! 이야, 더블킬! 그래도 추가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러니까 킬을 많이 먹어서 추가 골도 얻었을 거예요, 베인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쉬우니까. 네. 근데 이러면 베인이 킬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타가 피들이랑 자크고 앞에 맞아줄 수 있는 잭스가 어쨌든 조금만 성장해서 몸템만 가지면 이거 형이 베인만 지키면 무조건 이기는데요? 우리 베인이 해냅니다. 그러니까요. 베인 모란 공주 아까 나왔어요. 다리우스 잘 컸나? 3킬 잘 컸네. 조심해. 그러니까 다리우스만 형이 잘 지켜주면은 어? 뭐야 이거? 뭐지? 창이야 창. 아니 달리 창 달리구나. 집에 가서 다음 템은 빨간 시야서 루비 시야서 왜 안 가세요? 안 나오네요. 아, 한 번에 나올 줄 알고 하신 거예요? 네. 좀 나오던데. 아 조금 있어 위험해, 위험해. 요거 지키고 하면 되겠네요. 아 이건 이기죠. 쓰레쉬도 아프다. 베인만 잘 지키고 우리 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베인이 있으면 언제나 그 역전이 있으니까. 어 그러기 좋아요. 피들이 빨리 와줘야 되는데. 피들이 바텀을 이제 미는 라인으로 만들고 합류하는 판단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피들이 근데 밀기가 힘들어서. 어, 오 잘해요 베인. 베인이 좋아요. 우리 한 명 없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어디 갔지 한 명? 그 위에 자크 위에 대기 중 들어올라고. 네 여기서 아! 다음에 들어올라고 힐 있으니까 뭐. Q 이 다음에 Q 2를 3레벨까지만 찍고 그 다음에 Q를 선마하셨어요. 자크님 탑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어! 잘 밀었죠? 공포 좋냐? 자크 와야 돼. 자크 왔죠? 지키고 E W Q 그렇죠? 어 좋아요 메인 한타 대박. 이야 이거를 아래쪽에 잭스가 잘못했어요. 이겼어요. 이걸 이깁니다! 큐! 야! 전멸 큐! 야! 매드라프! 딱히 대단한 거 아니고 우리 팀이 잘한 거 같은데 박수 받... 아니 형 진짜 잘했어요 방금. 박수는 내가 받으니까. 전멸 큐 판단 되게 좋았고 이것까지 잡으면 대박인데요? 네. 기동 조정하라. 이거 잡을 수 있다! 지금 형이 먼저... 방청객에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얘기 나왔어요 지금. 아니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궁 조심해야 돼.
궁만 안 맞는데 큐 그치 빠지고 우와 판단 대박. 야 이게 금장의 실력입니다. 아 방송할 맛 나네. 아 진짜 오늘 영태형 그냥 뭐 시야도 나오고 돈바 600원 있어요. 시야 가져가고도 다음 템은 현돌. 현돌 안 나오네요. 핑크하드. 와 핑크하드까지 와드를 많이 사줘야 돼요. 와드를 좋습니다. 이거 5킬밖에 차이 안 나요. 게다가 베인이 크고 있다는 거. 네. 베인이 지금 한 5킬 먹었을걸요. 4킬 5킬. 사실 선상계나 아니면 프로게이머들은 신발에 시야성만 사고 와드 영약 계속 빨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점수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요 요즘에. 안 됩니다. 애들이 욕해요. 해도 어차피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템이 안 나왔냐고. 아 서포싱이 뭐 와드 많이 박아준 거는 뭐 도움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한 어 지금 용 2337 아까 알려준 건데 알려주네요. 한 번 더 알려주네요. 그 네. 타임 되니까. 어? 상대도 핑화 여기다 설치했네. 네, 지웠어요. 핑화 있어. 다리 다 옵니다. 다 와요. 한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다. 다 궁 있다. 울궁 울궁. 어 와드. 아 어 뭐야? 지금 시작. 다리우스 미드 있고요. 피하고. 이거 그냥 한타. 어. 들어왔다. 들어왔지. 어 베인만. 오 베인 프리디. 피드 구 대박. 베인 프리디. 베인 프리디. 다리우스 다리우스 뒤에. 베인. 아무도 안 오니? 트리플 킬. 아 올 줄 알았어요. 다리우스가 베인에게 쫓기 베인이 다리우스에게 쫓기고 있었네요. 위험한데. 그만 가야죠. 혼자 희생 그렇죠. 팔면 선구 한번 그렇죠. 그리고 끌려가고 이거 베인 베인이 도망가 도망가. 아. 제가 너무 오버해서 들어갔네요. 팀원을 보지 않고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 다리우스가 잘했어요 이번에. 어, 다리우스가 아, 너무 잘 버텼어. 어, 베인에게 붙어가지고 피들궁 대박 나서 그러니까요 구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맵을 못 봤네요. 평소에 하시던 그 게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평소 실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말해도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최대한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경기. 적수 어? 베인 없는 베인 없지 않나 지금? 어 베인 있. 나 빼자. 용이나 먹자. 용 먹으면 되죠? 용을 누가 먹느냐? 드래곤? 드래곤 먹고 쓰러시 잡고 피들 이만한 타? 어? 아직 집에 안 갔죠? 있어 저게? 바론 가졌는데요 자크가? 무슨 바론이야?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오도?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일단 블루. 3147 용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어, 두 명이서 가네? 안 됐는데? 바로 베인이 오면 갈 것 같은데. 지금 몇 분 남았죠? 사람 죽은 애 사람. 어 몰라 상대방 몰라. 몰라 믿음 잃고 있어요. 어 못겠는데? 어? 다리우스도 몰라요. 살아 있었어요 방금. 역시 기적이 바로 그거 왔다. 근데 먹어 이거 먹는데 강자 싸웁니다. 나이스 플레이. 그리고 죽고 바로 먹었어요. 어 다치 거고 다치 대박. 이야 이걸 이기네. 밀고 땡기고. 이거 외미. 자 그래도 이겼어요. 베인이 바로 위험해서, 먹고 베인이 위험해서. 어 베인이 잘 밀었어요. 이거 이겼어요. 바로 먹고. 오 형 돈 1400원 있어요. 대박. 많이 먹었다. 돈템 가고. 네. 아 바로 누구였죠? 자크인가요? 자크 먹었어요. 강타 싸움에서. 아 야 이거 판단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 우드로 했거든요 자크가. 아까 전에 당구님이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소름 끼쳤어요. 당구님 진짜 미칠 듯한 재능이 있네요. 내가 실버다 보니까 실버의 어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아, 시렐리아. 네. 알리의 필수? 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돈을 한 번에 많이 모아서 지금 핑화도 하나 있고 뭐야 씨. 어, 아, 왜 안 가지? 아, 갔다. 평소 하시던 장비가 아니라. 아, 이거 마우스가 어디 거죠? 아, 마우스 패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패드, 만족스러우시죠? 패드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좋네요. 안 깐 것 같아요, 마치. 어,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지가 먹고 착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언제든 잘 먹어줄 수 있도록 막타만 딱 남겨주고. 와, 이거 진짜 베인 정말 잘 껐다. 이거 됐다 이거. 베인 도적 베인 잠깐 볼까요 템즙? 어, 다, 유령미까지 나왔네. 네, 몰락이. 6킬이나 유령... 먹었고요. 이거 바로 버프가 있어서 그렇죠. 잭스가 탑 밀고 나머지가 미드 압박하고. 자, 어차피 저쪽도 자르반 밑 바텀이 있기 때문에 어 와드 좋고요. 창만 조심하면. 바로 버프 있어서 이거 베인만 지키면 무조건 이기죠. 잭스도 내려옵니다. 자르반 없어. 자르반 없어. 자르반 바텀에 있어요. 이거 밀었다. 나이스 판단. 자르반 왜 안 오지? 힐도 좋고요. 아아아 너무 안 퍼. 어! 자꾸 들어갔어요. 자꾸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 힐은 들어갔다. 베인 베인 나이스 자쿠궁. 어? 어? 이걸 이기나? 야, 성공했어. 와, 아깝다. 아, 더블 큐를 할 거야. 자르반 계속 미네. 잠깐 약간. 어, 근데 이거 억제기 밀면 자르반 와야 되는데? 어, 다리우스도 지금 미드 밀고 있고 뭐하지? 뭐죠? 안 오면 끝나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판단. 아, 이제 와요 자르반 이제 옵니다. 이겼어요. 끝났는데요? 밀면 되죠? 나이스! 왜 졸로 밀려? 이겼어! 야! 우와! 와, 진짜요? 초반만 보면 이거 완전 지는 게임이었는데. 그러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구나. 이거 이기나 이거. 야, 근데 형이 진짜 한타를 너무 잘해줬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까 그 베인 낙.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왜 이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판단이 너무 같은 게 판단 너무 좋았고 바로 네. 버프 먹는 판단 좋고. 아, 저 자크가 판단을 진짜 죽였어요. 네. 그리고 한타에서 형이 아까 끌려 말려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때 빼고는 진짜 완벽했어요. 네. 탈진 걸어주고 잭스 막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모스트 원이니까요. 와, 알리 배우실 생각 생겼습니까? 네, 한번 배워보시고 진짜. 네. 이거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보려고요. 여러분 저처럼 돌려보고 싶은 분들은 이플렉스. 네. 컷 바뀌었어요. 컨텐츠샵. 어? 컨텐츠샵 이플렉스 이플렉스 없어졌어요. 아, 컨텐츠샵. 컨텐츠샵에서 여러분들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네. 오, 모스트답게 여러분들. 알리스타를 배우기보다 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LOL 판이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맞네. 판단, 좋은 판단, 백도어 다 들어있습니다. LOL의 정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네. 은교를 보면 원래 기존에 은교에 나오신 분들은 다이아 막 그 전 프로 게이머 그런 거 봐봤자 배움도 안 돼. 우리 애들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봐서 그 피지컬이 안 되는데. 말도 이런 거 어떻게 배워요? 피지컬이 안 되는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런 거는 뭐 실론지를 위한 은교예요. 네, 플래티넘 이런 거나 네, 배우는 거. 실론지를 위해서 저희가 영태 모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금장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치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 살아남은 거 보셨죠? 그거 봤어요. 처음 한 거 쭉 가잖아. 한 번만 보여줍니다. 한 번만. 1레전드 통 들어서 아무도 형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폿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처음에 WQ 클래스 보고. 저는 제외됐습니다, 정치에서. 저는 그러니까. 당선됐어요. 그 자크가 한마디 했잖아. 피들스도 잘한다고. 아, 피들이 아니라 뭐지? 알리스타. 알리스타 잘한다고.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이야, 이겁니다. 실론주 여러분들. 저 정치하기 싫어요, 진짜. 저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주위에서 정치하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네. 흘러가는 대로. 알리스타 근데 한, 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응원하고 계세요. 저부터 좀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이. 일부러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맞죠? 누가 시켰나요? 아니 아무도 안 시켰어요. 네. 저 직접 본인께서 직접 하신 거고 오늘 네. 오신 분도 사실 다 푸모냐 형을 보기 위해서 우리 또 영태 형을 보기 위해서.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이디 한번 바꾸셨잖아요. 푸모냐 형에서 김영태로. 아니요 푸모냐 형 부캐.
아, 그게 부캐예요? 네. 근데 왜 김영태 아이디로 하시는 거예요? 그 북미 서버에서 옮길 때 제가 풍월량을 선점해 놓고 일단은 아이디를 하나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냥 김영태 뭐 다른 건 다 있다고 그래서 김영태 누르고 그냥 엔터 쳐봤는데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잘못 바꿨구나. 그러니까 엔터를 쳤는데 바로 그냥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안 물어봤구나. 북미 게임이라 그런지 쿨해. 아, 안 물어봐.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바꿔. 네. 엔터 치면 원래 보통 정말로 바꾸시겠습니까? 네. 나오는데 그 김영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다가 이제 풍어 그냥 선점해놨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 두 개를 내야 되잖아. 이거 두 개를 네. 차로 바꿔주려면 새벽에 몰래 바꿔야 되는데 아 누가 선정하기 전에 네 그래서 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오! 14점 받았어요 퍼플이라서 14점 블루는 10점 14점 받았네요 네 지면 24점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꺼내줘 근자 교육방송이 뭐 응교고 나발이고 나 좀 구해줘 나 어떡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한 다섯 번만 더 이기면은 바로 승급쪽 가시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5승 2패하니까 0점이라니까 두 판 지면 50점입니다 다섯 판 이기면 50점인데 안타깝습니다 못 받으면 안다고 10연승 해야 된다고 연승 가야 되네 연승 네, 10연승에서 그 연승에 그래. 제가 힘이 되고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아... 저기 뭐 저기 다른 분 있잖아요. 제가 스승님께 흑화 형이나 뭐. 아, 그럼 바쁘세요 요즘에. 아, 그 민드라. 형하고 그래도 그나마 오공장인 민드라. 아니요, 그나마 형하고 좀 맞는 어떤 그 계급이 저밖에 없어요. 저 회사에. 아, 그래서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는 3부에서는 풍월량 형과 제가 듀오를 공개 듀오를 직접 얘기 나누면서. 커스텀 하면 안 됩니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니, 아니, 해야 돼. 이승은 겨우. 듀오 해야 돼요. 제가 정글 잡으면 형한테만 갈게요. 제가 가면 형한테만 갈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아니, 형한테. 나 버스 타기 싫어 그렇지. 나 듀오 잘 안 하거든요. 버스 타기 배웠어요. 오늘 멘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서, 갱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누가 뭐라고 해던 간에 뭐 하던 말도 신경 안 쓰고 내 아이일 것만 하고 막 이러 되기 때문에 아 또 영태 형 우리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저희는 아, 잠시 쉬었다가 아 잠시 후에 3부에서 마지막 3부 같이 또 한번 불타올라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맞는데 아 저희는 잠시 네. 쉬었다 잠시 후에 이 제닉스에서 오늘 할인 판매하는 요 마우스 패드와 함께 함께 듀오를 한번 달려보면서 영태 형에게 실전 수업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영태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교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